네, 참치와 고등어 요즘 올릴 시간이 없어서 짧게 그냥 소개합니다. 자, 오늘 들어온 기타인데요. 아유, 오늘 또 마틴이 또 많이 들어왔네요. 저희. 네. 자, 0017L 블랙이죠? 예, 맞습니다. 아니요, 00L17 아, 블랙. 00L17 블랙. 블랙, 네. 아, 참. 여기 00L17 블랙. L이 붙어 있으면 14플랫. 맞습니다. L이 없으면 12플랫. 12플랫죠. 네. 오케이. 자, 한번 보시죠. 00 바디. 블랙, 이쁘다. 아무래도 약간 빈티지한 사운드인데? 그쵸, 스프루스하고 마호가니 조합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무광이니까 더 약간 그런 코팅되지 않은 소리. 네. 00 바디가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요거는 00 바디의 12플랫 접합이네. 네, 그리고 픽가드가 없어요. 아, 픽가드 없어. 키스라면 사야 된다. 싸게 줄게. 예씨. 사사적이네요. 자, 어게를 키스라면 사는 거 알잖아. 자, 어떠세요? 자, 들어보세요. 12프렛이 더 이렇게 쳤을 때 댐핑감이나 풍성함이 더 있는 것 같아요. 14프렛은 조금 타이트한 소리가 좀 나고, 12프렛은 그 흔히 빈티지 기타나 약간 포크 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사운드로. 헤드룸이 확실히 좀 더 이게 부밍된 우웅하는 네, 약간 우웅하는 네, 그게 있어. 그쵸?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간이 더 확보되니까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픽가드가 14프렛에 있던 요 하얀색 픽가드가 되게 예쁜데, 아, 이 픽가드가 없어서 이거는 좀 아쉽다. 만약에 고등어 씨 같은 경우는 이둘 중에 어게 사장이 수고했다고 한 대 준다면,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한대 준다면 뭘 택하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 저라면 픽가드 있는, 예, 저는 L17 블랙을 좀 더. 아하. 그렇게? 좋습니다. 예, 저게 더 좋고. 타이트한 소리를 조금 좋아하는 저로서는 저게 좋은데, 그냥 세컨 기타나 텅텅거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쇼스 나는 12플랫 예, 12플랫 네, 이거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사고 싶다. 예, 네, 저희가 조만간 이 기타들 시연회 한번 개최할 거예요. 오셔서 한번 부담 없이 쳐보시고, 이 픽가드 없는 이 기타는 기스를 하면 바로 표시가 날 거고 사셔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걸 노리고 시연회 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네, 시연회 할 테니까 한번 뭐 참석해서 부담 없이 연장을 해보세요. 피카 네. 자작 피카도 있잖아요. 어겔 피카도. 네, 어겔 피카 달아드릴게요. 그거 다 달아서 할 테니까 네. 염려 마시고. 예, 네. 네, 근데 잘 나왔다. 좋네요. 네, 놀러 오십시오. 네.